자,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교수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의 신경차단술, 예전에도 뭐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섯 개의 주요 신경차단술 각각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입니다. LFC 너브 블록 또는 L 너브 블록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게 바늘이고 주사 바늘이고 요렇게 있는 게 너브 신경입니다.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하나의 브랜치고 요것도 브랜치고 그래서 바늘을 너브 신경 주위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넣으면 예, 이렇게 신경 이게 신경인데 신경 주위로 이렇게 마취제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신경이 나눠지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더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신경으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 할 때 초음파 위치고요. 여기 보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부위 이렇게 빨간색 부위가 피부 신경이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수술을 하거나 허벅지 지혈대를 오래 할 때 이런 라테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모랄 너브하고 옵츄레이터 너브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페모랄 트라이앵글이죠. 이렇게 페모랄 트라이앵글 VAN 메디아부터 페모랄 너브가 있고 아트리가 있고 베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옵츄레이터 너브죠. 이게 옵츄레이터 엔테리어 브로치 포스테리어 브로치인데 이제 아트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음파 프로브를 대서 이 페모랄 너브를 찾고요. 메디알로 가서 여기에서 옵츄레이터 너브하고 아테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뭐냐면 보세요. 페모랄 너브 아테리 베인과 옵츄레이터 너브 아테리와의 위치적 상관관계를 먼저 초음파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 요렇게 있는 게 페모랄 너브입니다. 페모랄 아테리고요. 페모랄 아테리고 이쪽에 페모랄 베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모랄 너브를 먼저 찾은 다음에 내가 페모랄 너브 블록을 하고 옵츄레이터 너브 블록을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주사바늘을 어드밴스를 하면 되는지를 제가 이제 미리 찾아놓는 겁니다. 페모랄 너브 블록 하기 전에 한번 보실게요. 자, 페모랄 너브 여기 있고 페모랄 아테리입니다. 메디알로 쭉 가니까 이게 슈피리어 레미스고 이게 페티니어스 머슬이고요. 이게 슈피리어 레이무스예요. 여기서 보면 입뼈, 여기서 보면 입뼈죠. 슈피리어 레이무스입니다. 그걸 디지털 프로시멀, 디지털 프로시멀 스캔하면 여기가 페티네오스, 어브덕터 롱구스, 어브덕터 브레비스, 어브덕터 마그너스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페티네오스, 어브덕터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요 정도쯤에 보면 항상 옵츄레이터 아테리하고 너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 다시 한번 자 이게 팩트네오스 어브덕터 롱구스 여기 브레비스 이게 마그너스입니다. 여기가 옵츄레이터 아테리하고 너브가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지금 페모랄 아테리 베인이 있겠네요. 페모랄 너브를 여기서 블록을 하고 어드밴스를 해서 옵츄레이터 너브를 블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옵츄레이터 아테리 너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팩티네오스, 어브덕터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그 사이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옵츄레이터 너브를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팩티네오스, 어브덕터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가 만나는 요 셉툼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컬러 더플로 되면
이게 엎스레이드 아트리가 쿵쿵쿵 뛰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너브가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막 헷갈리게 보이는 경우. 그러면 아테리로 어드밴스를 해서, 아테리 주위로 어드밴스를 해서, 리거지에서 피가 역류되는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인젝션을 하면, 옵트레이트 너브가 여기에서, 이 플랜에서 블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찾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페모랄 너브부터 이제 블럭을 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여기다 대니까 이게 됐어요. 페모랄 아테리가 있죠. 그래서 바늘이 지금 왔어요. 이렇게 바늘이 왔고, 이제 페모랄 너브로 이렇게 블럭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페모랄 너브고, 이게 일저소아스머슬이고, 이렇게 페모랄 아테리 너브, 페모랄 베인은 여기 어디 있고요. 그래서 페모랄 너브를 블럭을 하면 이 파란색 부위, 이 부위가 이제 마취가 되는 마취가. 자, 볼게요. 조심스럽게 페모랄 러브를 다치지 않게 페모랄 러브 주위에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드밴스를 하면서 인젝션을 하면 이 너브와 신경과 주위에 있는 페리뉴리알 조직들이 패치 주로 있죠. 그것들이 이제 싹 바닷물 갈라지듯이 이렇게 싹 갈라지면서 너브 블럭이 됩니다. 요까지가 페모랄 러브 블럭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페모랄 러브 블럭 하기 전에 여기 요 정도 어디쯤에 있는 옵츄레이터 아테리하고 너브의 위치를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모랄 러브 블럭을 시작을 할때 이미 그거를 알고서나 여기서 블럭을 하고 어드밴스하면 그 옵츄레이터 아테리와 너브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늘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모랄 러브를 이제 블럭을 한 다음에 굳이 따로 이제 특별한 조작을 없이 어드밴스를 할 겁니다. 어디로? 여기 상태에서 쭉 매달려서 여기로. 이 상태에서 쭉 어드밴스를 하는데 쭉 어드밴스해서 여기로. 예. 여기가 아까 말한 옵츄레이트 아테리가 지나가는, 옵츄레이트 너브가 지나가는 그 플랜입니다. 여기가 팩티네우스고요. 어브덕트 롱구스, 어브덕트 브레비스, 어브덕트 마그너스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음파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츄레이트 너브를 블록을 하면 여기 허벅지 내측에 이 녹색 부위랑 이제 여기 엉덩이니까는 이 뒤쪽이죠. 무릎 뒤에 피부가 아니라 무릎 뒤에 관절 후방, 그러니까 PCL, 그러니까 후방 십자인대나 아니면 슬관절의 후방 관절랑 주머니 요쪽, 뒤쪽 그쪽에 이제 감각을 페인 통증 감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BI IM 네일 수술을 한다. 그 IM 네일을 수술하거나 메탈 리무브, IM 네일을 리무브할 때 탕탕탕 치잖아요. 그럼 그 진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손을 자꾸 탕 친다고 생각하면 손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런 진동이 무릎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TBI IM 네일이나 IM 네일 리무브 할때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을 안 하면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페모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페모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 FONB 이렇게. 그래서 페모로 너브 블록하고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 마저 할게요. 이제 해서 리거지하고 혈액 역류가 안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용량은 8에서 10cc 정도 인젝션을 쭉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서서히 디퓨즈되면서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옵셋도 블록을 한 거고요. 그럼 지금 나트랄 페모랄 큐타나스 블록한 거고, 페모랄 블록한 거고, 옵셋도 블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니들을 쭉 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빼는 과정이고요. 어드밴스 주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아테리가 있잖아요. 베인 여기 있죠. 이 베인을 잘못하면 밑에 뚫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뚫고 지나가지 않게끔 항상 베인 밑으로 지나가게끔 조심해야 되고요. 니들을 쭉 뺍니다. 니들 빼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까지가 페모로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 중 후반인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여기는 이제 뒤로 뒤의 모습이죠. 사이아틱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커먼 페로니얼 러브와 티비알 러브가 나눠지는데 요 정도쯤에서 항상 블록을 해요. 초음파를 대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에 어디든지 블록을 하면 돼요.
만약에 허벅지 지열대를 여기 근위부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근위부에서도 사이어팅 너브 블록을 하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벅지 지열대를 요 원위부에서 할 거다. 그러면 사이어팅 너브도 요 원위부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환자를 이렇게 프론으로 이렇게 엎드려 놓고 한 위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환자 바로 누워서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로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만 살짝 구부리면서 이 허벅지 뒤 외측에서 이게 이 허벅지 뒤쪽에서 초음파를 대고 허벅지 뒤쪽에서 초음파를 대고 이 자세로 바늘을 꽂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보면 여기가 초음파가 여기 프로브가 여기에 있거든요. 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후방이고 여기가 전방입니다. 여기가 이 후방이고 여기가 이 전방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역상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바늘입니다. 바늘. 이게 사이아틱 너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이아틱 너브. 그래서 쓱 어드밴스해서 어드밴스 하면서 인젝션을 하는 거죠. 인젝션을 하면 이게 마취적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바늘의 방향을 바꿔서 사이아틱 너브가 손상받지 않게 사이아틱 너브 주위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싶으면 한두 번더 방향을 바꿔서 인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똥이 너브 주위에 이렇게 마취액이 이렇게 고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어틱 너브 블록을 한 다음에 이제 사이어틱 너브 블록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언제? 아킬레스건 수술하거나 아니면 요 부위 그러니까 가스트로메미우스 솔레오스 이렇게 카프 쪽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해줘야 환자가 좀더 불편합니다. 아나토미를 보시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무릎 아래에서 쭉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마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사이어틱 너브를 블록을 좀 전에 했죠. 그다음에 살짝 빼요 바늘을. 근데 바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어드밴스 합니다. 어디로? 여기로. 요게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인데 이렇게 항상 사이어틱 너브가 있으면 여기가 라테랄 햄스트링, 여기가 메디알 햄스트링인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항상 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이아틱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를 한 번에 마치 원 니들링으로 마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음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린 5 너브 블락 라테랄 페무랄 큐타니어스 페무랄 옵츄레이터 사이아틱 포스테로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에서 이 5개의 신경만 차단을 하면 대퇴부터 모든 수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수술을 할때다 이렇게 5개만 다 마취하는 건 아니고요. 발 수술한다. 그럼 사이어틱 너브만 해도 돼요. 종아리 수술한다. 발목 수술한다. 그러면 페무랄 너브하고 사이어틱 너브만 블록을 해도 됩니다. 무릎 수술한다. 그러면 페무랄 너브, 사이어틱 너브, 그리고 뭐 라테랄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 뭐 그런 거. 아니면 PCL 쪽을 건드는 수술한다. 그럼 옵츄레이더 너브를 추가를 할까? 그쵸. 그리고 허벅지 토니켓을 무릎 위에서가 아니라 허벅지 근위부에서 한다. 아, 그러면 어덕터 머슬들을 쪼여야 되니까 어덕터 머슬들도 마취를 해야겠네. 그러면 옵츄레이터 너브도 함께 블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 5개의 너브 각각 신경 각각을 내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지혈대를 어디다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5개의 신경 중에서 선택적으로 신경 차단술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5개의 신경을 다 차단하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